레오야. 우리 드디어 사글사를 벗어났어. 우리 드디어 뷰티풀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여기서 뷰잘남녀 열심히 촬영해보자고. 네, 앞으로 저의 활약 기대해주 쇼쇼쇼. 어우 더워. 어우 이렇게 예스럽게 이거 완전 이정현 뷰티 아니니? 그럼 나도 지금 이제 더워 죽겠어. 이렇게 몸이 덥고 뜨거울 때 사용하면 좋은 바디 제품이 나왔어. 뭔데? 바로 바디 스파클링 젤이라고. 바디 스파클링 젤이 뭐야? 그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아이템이야. 그래서 이제 몸 막 더울 때 뜨거워지잖아. 그럴 때 사용하면 빨리 시원해지고 게다가 탄산 버블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몸에 발랐을 때 혈액순환도 막 촉진시켜주면서 붓기까지 쫙 빼준답니다. 진짜 보종맨이잖아요. 나 붓기 있을 때 진짜 유용하겠다. 맞아 맞아. 우리 직접 한번 사용해보자. 팔다리 보종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소리가 왜 이래 이거. 무슨 소고기 굽는 거 아니니? 느낌은 어때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끈적임 없이 발리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 실제로 피부 온도를 얼마나 낮춰주는지 한번 볼까? 이 제품의 쿨링 효과를 내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온도를 댈 수 있는 기계를 가져와봤지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사용하기 전에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네. 높아요. 거의 32도. 거의 자. 27도예요. 쿨링 효과 대단하다. 이게 왜 열 낮추는 게 중요하면은 그 열 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방지해주니까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야외 활동할 때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이런 쿨링 제품 꼭 챙기세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메이크업은 겨울이야. 아우. 뭐 추천하는 여름 메이크업이나 있니? 당연하지. 여름은 좀 캘리포니아 걸처럼 좀 쉬머쉬머한 메이크업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클리오에서 나오는 프리즘 에어 섀도우야. 근데 나는 쉬머 섀도우는 잘 못 쓰겠더라. 막 그래? 펄땡이가 얼굴 전체 막 흩날리는 느낌? 맞아. 쉬머 섀도우, 뭐 펄 섀도우들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에어젤 텍스처라고 해서 가볍지만 굉장히 젤처럼 쓱 밀착력 있게 발린다. 그래서 펄과 색감이 동시에 잘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 이 제품으로 한번 썸머 메이크업 좀 해줘봐. 캘리포니아 걸로 변신! 뿅! 이제 드디어 여름스러운 메이크업이네. 아우 속이 다 시원해 아주. 근데 약간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보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여기서 약간 이렇게 양갈래로 하면은 너무나도 캘리포니아 현지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여워요. 하나 사다 줄까?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할 제품은 레오가 정말 좋아할 만한 제품이야. 뭘까? 나의 까다로운 테이스트를 만족시킬 프로덕트. 짠! 지금 새로 나온 메이크업 포에버 컬러 믹스 제품이구나. 맞아. 요즘에는 진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더라고. 맞아. 요즘 일반인분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진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레오가 한번 오늘 잘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봐. 마치 고등학생 때 미술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 노 그런 말은 노. 나 지금부터 컬러 추천 받을게요. 첫 번째는 노란과 민트 컬러를 섞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슉! 민트 색깔. 어떤 색이 나올 것인가? 우와. 이거 예쁘다, 그죠? 너무 예쁘다. 세 가지 색깔 한번 섞어볼게요. 주황 색깔, 보라 색깔, 살구 색깔. 누디한 살구색. 세 가지 섞어볼게요. 말린 장미 컬러 색깔이 나오네. 나 이거 입술에 발라볼래. 뭐야 누나는 색깔 너무 이쁘다. 넌 뭐 스시 한 접시 먹었니? 립스틱에 발라보려고 이것저것 섞어봤는데 나가리다. 누나 이거 써보니까 어땠어? 좀 매트하긴 해 확실히.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것끼리 섞으면 너무 매트하고 내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촉촉한 립스틱이랑 섞어서 쓰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맞아. 그냥 리퀴드 섀도우 같은 그런 거에 섞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컬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 맞아. 너무 재밌다. 재밌이다.
지금까지 뷰잘남녀 레오제이 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핫한 세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